시작하시는 분들 이름 얘기하지 않으시고 얼굴 집어넣지 마세요. 올해는 본인이 몸 조심해야 돼. 어떤? 몸.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남자친구랑 됐었으면 피하시는 게 좋아. 뭘요? 어? 남자친구랑 됐었으면 피하시는 게 좋아. 뭔 말 뜻인지 아시죠? 그 남자친구는 참 좋아해. 그죠? 왜? 왜 피하냐? 30. 애기. 30은 뭔지 아시죠? 30이요? 애기. 삼신. 네. 뭔지 아시죠? 네. 애기에 들어선다는 뜻이야. 뭐래요? 삼신이 진을 치고 있다는 뜻이야. 됐었으면 그거를 피하시는 게 좋아요. 또 확실히 그거를 꼭, 어? 근데 잘못하면 올해 남자친구를 입을 수도 있어. 응? 입을 수도 있으니까 그걸 좀 꼭 방지를 하셔. 언니면 저기 뭐 언니만 손해야. 그죠? 그러니까 뭐 똑같이 나오네. 올해 입을 수도 있어. 언니 몸으로 마음이 많이 쳐요. 언니는 올해 3월달이 안 좋고 7월달, 9월달이 안 좋고 10월달이 안 좋아요. 아, 8월달도 안 좋구나. 다시 한 번. 3월달. 네. 7, 8. 3, 7, 8이요? 응. 그리고 저기 10월달이 안 좋다. 3, 7, 8. 응. 적어줘? 네. 3, 7, 8. 차 끌고 댕겨? 네. 차 어리 길다는 거 조심하셔. 그리고 올해는 언니 필이 삼재를 좀 풀어줘야 돼. 응? 삼재를 풀어주셔야지만 괜찮지? 삼재를 좀 필이 풀어주셔야 돼. 언니 올해 악삼재야. 차 갖고 언니가 사고수가 많이 있을 거야. 차요? 응.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안 좋아, 그 정도로. 그리고 언니가 또 몸으로 많이 칠 수도 있고 인간의 구설수가 많이 타요. 그리고 내가 마음의 상처를 많이 또 받을 수가 있어. 본인이. 근데 이 남자하고 결혼까지 생각하시는 거야? 네. 어? 생일이 며칠이야? 저요? 응. 5월 13일이요. 5월 13일. 성은? 이씨요. 이씨? 전주이씨? 경주. 경주이씨? 응, 경주이씨라고 그런다. 경주이씨. 그러니까 경주이씨 보고 내가 전주이씨라고 그러네. 아. 남자친구가 32? 네. 뱀띠. 생일은? 8월 6일이요. 8월 6일. 성이? 김씨. 만만치 않는 불이네. 와, 이 집안에는 이 남자친구네 집에는 산신줄이 세고 조상이 무지하게 세. 이 남자도 세. 그지? 어떻게 보면 착한 면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남들이 이렇게 보면 또 싸가지가 없듯이 보여. 그런 인상이야. 그죠? 인상이요? 하는 행동이 또 그렇고 어쨌든 유별나죠. 그런 면에 또 나쁜 매력에 또 언니가 빠졌네. 그래도 언니한테는 잘하니까. 지금이니까 잘하지. 연애니까. 그쵸. 응? 연애니까 잘하는 거야. 근데 어떡하냐. 올해 잘못하면 입을 수가 있어. 본인이. 그리고 그거 조심하셔야 되고. 응? 애기 조심하셔야 된다는 뜻이야. 네. 철저히 하셔. 올해만 넘기면 되나요? 내년까지. 네.
내년까지요? 응. 내년까지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 이 사람이 언니한테 집착이 좀 강해. 한편으로는. 응. 안 그래 척 하면서도 은근히 집착이 강할 때가 있어. 앞으로 집착이 강할 거야. 또 왜 집착 많은 남자 만나? 그런 남자만 걸리지? 네. 언니가 이뻐서 그래. 감사합니다. 근데 언니야, 언니 시집을 조금 늦게 갔으면 좋겠어. 남자 복이 없어. 언니 얼굴이 이쁘고 돈복은 있거든. 근데 남자 복이 없어. 인복이 없 저기 없어 별로. 늦게 가면은 오지 들어오지. 근데 일찍 가게 생겼어. 그러게요. 시집 일찍 가게 생겼어. 남자들이 언니를 가만히 안 놔둬. 그게 좋아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근데 또 그게 다 집착. 그 언니가 잘릴 건 자르셔야 돼. 근데 언니가 언니도 역시 정이 그리운 사람이야. 외로움을 많이 탄단 말이야. 그 때문에 남자들이 여자고 뭐든지 나 잘 해주잖아. 그럼 거기 언니 다 빠져. 그리고 맨날 뒤통수 당할 때도 있어. 본인이. 그지? 그러니까 그걸 좀 조심하라고. 특히 올해는 언니가 그걸 조심하셔야 돼. 올라고 내년에. 언니는 지금 내년까지 나오거든요. 언니는 올 내년까지 조심하셔야 돼. 그거를. 그리고 사람을 너무 믿지 마셔야 돼. 언니는 너무, 한편으로 보면 언니가 좀 착해. 냉정할 때는 냉정한데 또 착, 한없이 착할 때는 또 입에 있는 사탕도 한없이. 이 사람이 만약에 잘하잖아? 언니 옆에 있는 아는 분이, 언니, 아는 언니가 이제 잘하잖아? 그러면 언니 거기 사람이었지. 모든 걸 다 받쳐. 콩으로 믿을 수 있는 데다 다 믿는 성격이야, 또. 멍청한 성격. 언니가 이리저리, 놈들은 이리저리 저리저리 막 사람, 아, 이 사람을 상대를 할 때 좀 이 사람이 어떻다, 이 파악을 하고 이렇게 좀 재거든? 근데 언니는 그게 아니야. 무조건 다 좋아해. 아, 이 사람이 나한테 잘하면 무조건 다 좋아해. 그게 한 가지 언니 단점이야. 알아? 아는 게 다행이네. 알면서도 그렇게 당하냐? 알아도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언니가 정이 그리워서 그래. 정이 그리웠고 외롭다 보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항상 언니 주위에 사람이 그립거든. 올해는 조금 사람을 조심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절대 누가 돈 빌려달라면 돈 절대 빌려주지 말고, 융자도, 저기, 대출도 해주지 말어. 만졌다가 둔 달에도 절대 주지 말어. 언니, 올해 돈 많이 나가. 부모래도 주지 말어. 엄마, 아버지가 돈을 달라래도 주지 말아야 돼. 언니, 그 빚을 언니가 다 떠안아야 돼. 항상 언니가 손해보거든. 알았죠? 너 때까지 많이 힘들었거든. 돈 때문에. 언니 돈 때문에 힘들었다 그랬다. 그지? 허우대만 멀쩡하면 뭐해. 인물만, 날씬하고 인물만 이쁘면 뭐해. 빚쪽은 개사건데. 그러게요. 응, 빚갚기 허걱대고 있는데. 그지? 응. 한순간이거든. 돈 가지고. 응. 어떠 투자도 해주 마. 올해는. 네. 안 할게. 응. 언니 그거 투자하는 거 되게 좋아해. 아 투자. 야 이거 야 이거 이거를 얼 저기 100만 원 넣고 200만 원 찾는데. 그럼 언니 혼자 빠져 거기다 한다. 갖고 꽝이야. 여자 안 맞아. 있었으면 좋겠어. 그지? 귀는 되게 얇은데. 응. 돈이 없어가지고 못해요. 응. 근데 그것도 하지 마. 하지 마. 올해는 언니의 올해건 내년이고 언니의 꽁돈이라는 게 없어. 그냥 언니 앞만 보고 가. 옆으로 쳐다보지 마. 뭔 말인지 알죠? 그냥 누가 옆에서 언니의 귀가 상당히 얇거든.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해도 듣지 마. 아 그래? 알았어. 돈 없어 못해. 그냥 그리고 툴툴 털고 말아 그냥. 언니한테는 꽁돈이 없어. 올라고 내년.
잘못하면 내년에 올 내년 잘못하면 이동을 두 번 해야 돼 언니가. 무슨 이동? 직장. 직장이요? 언니 직장 지금. 응? 직장? 뭐가요? 언니 일. 네. 회사. 회사 댕기잖아. 네. 그지? 네. 어디 회사 댕겨? 어떻게 말씀드려야 돼요? 업종? 업종? 위치? 어? 업종이요, 위치요? 둘 다요? 제조업이고요. 저쪽에 평택에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올 내년 두 번 옮기시다는 소리 나와. 그게 조심하라는 뜻이야. 안 좋은 쪽으로 저기도 해야 되니까. 좋은 쪽 같으면 내가 그 얘기 안 하거든. 근데 언니 안 좋은 쪽으로 자꾸 두 번을 옮겨야 된다는 소리 나와. 응? 그것만 조심하시면 괜찮아. 그리고 항상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 언니. 누가 돈을 만졌다가 준다래도 주지 마. 진짜야. 올해부터요? 어. 지금부터 시작이야. 언니. 언니의 집 돈이 많이 나가야 돼, 올해. 내가 죽을래, 돈이 나갈래, 이 시즌이거든? 근데 돈이 더 많이 나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누가, 야, 좀 만져, 좀 빌려줘봐. 대출해서 빌려줘. 절대 하지 마. 언니도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하려고 본인도 돈 벌거든. 내가 쓰고 싶은 거 쓰고 내가 갖고 싶은 게 많단 말이야. 본인도 막 해야 되니까. 근데 그런 거는 좋아. 근데 누가 돈 투자하라 돈 만졌다 저기 하라 절대 주지 마. 내가 얘기했어. 부모도 주지 말라고. 잘못하면 언니가 그 빚더미 앉아. 언니는 너무 사람을 너무 잘 믿어서 탈이야. 여태까지 계속 물론 듣기도 들었지만은 제 생각이 이제 그걸 깨달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치? 성인 돼서 깨달았나. 이제 깨달았으니까 다행이야. 깨달아도 변한 게 없어. 그러니까 항상 그게 내가 수가 안 좋으려면 그게 닥치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누가 있지 은연할 데 없고 이렇게 답답하면 저한테 전화를 주시던지 물어보세요 차라리. 아 내가 이렇게 상황이 이런데 어떠냐 물어보세요. 언니 혼자 절대 결정하지 말고. 언니는 아 이 사람이 좋아 이 언니가 이렇게 하자 하면 이렇게 끌려가는 사람이야. 언니 주장이 별로 없어. 어? 그거 뻔히 안 좋은 거 알면서도 언니는 이렇게 끌려가. 아이 설마 하고서 또 끌려가. 하지 마세요. 알았죠? 그러면 안 돼. 그래갖고 고등학교 때도 그 막 이상한데 막 그 교회에 막 끌고 가고 그랬어. 언니는 그러니까 언니는 언니는 이 조상이 받들어주거든. 조상에서 많이 움직여줘야 돼. 언니는 조상에서 돈 벌어주고 조상에서 다니 움직여줘야 돼. 근데 모르겠다. 지금 할머니가 한 분이 언니의 할머니 같아. 외할머니인지 친할머니인지 몰라도 조그만 할머니야. 그 할머니가 언니를 많이 도와줘. 많이 이뻐했는데 언니를. 외할머니야 친할머니야? 친할머니. 친할머니지? 내 새끼. 내 새끼라고 한다. 우리 똥강아지 내 새끼라고 한다. 그 할머니가 자꾸 언니를 이뻐하네. 응? 할머니가 그런데 내 새끼 내 똥강아지라고 그러네. 그 할머니가 그렇게 말했나 보다. 그렇다. 언니를 엄청 이뻐했어. 그랬다더라고요. 그 할머니가 세상에 아주 언니를 뭐를 주려고 뭐를 시장에 갔다가도 먹을 거 사다 주고 언니를 오면 주려고 뭐 꽃감도 감춰라 따는 저기도 있거든? 언니 저기들? 근데도 꼭 언니만 오면 챙겨갔다가 언니를 줘. 유별나게 이뻐했어 할머니가 본인은. 제가 초등학교 때인가 돌아가셨죠. 그 할머니가 엄청 이뻐해. 너무 일찍 가져가서. 그 할머니 생각 많이 나갔다. 일찍 가서. 그 할머니가 본인을 엄청 이뻐했어. 내 새끼, 똥강아지 새끼.
잘 돼야 되고, 아이고 불쌍해라. 그래 우선 한상 쓰다듬어 주셨네. 언니는 그 할머니를 참 잘 적을 하셨어야 돼.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그 할머니를 찾아줘야지. 그 할머니가 본인을 도와줘. 친할머니를. 친할머니를 찾아야지 본인은 좀 일이 풀릴 거예요. 할머니 나 도와줘. 그래요. 할머니 나 힘들어. 나 도와주세요 할머니. 이렇게 찾으면 본인이 마음에 오면 외로운 마음도 달래지고 항상 할머니가 오면 본인 오면 항상 옆에 이렇게 옆에 끼고 안 났어. 응?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 올해 추울 때 저거 하면 손을 꼭 끼얹고 밑에 놓고 그랬어. 그 할머니가. 그 할머니가 도와줘 본인을. 그러니까 할머니 나 힘들어. 할머니 나 엄청 힘들어. 그러면 그 할머니가 도와줄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를 좀 찾으시는 게 좋아. 조상을 물론 찾으면 안 되지만 그 할머니 도와주는 할머니야. 해 끼치는 할머니가 아니야. 친할머니. 힘들 때마다 그 할머니, 할머니 나 도와줘.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아마 본인은 고비 이렇게 넘어가실 거야. 근데 올해는 언니가 남자한테 덩을 너무 많이 주지 마. 언니는 덩을 너무 많이 줘. 내 모든 걸 다 바쳐. 그러지 마. 할머니가 막아줘야 되는데. 언니가 내 모든 걸 다 남자한테 바치거든. 그러지 마. 언니는 충분히 능력 있어. 언니가 못나지 않았어요. 능력 있고 충분히 저갈 수 있어. 그러니까 자신감을 갖고요. 모든 걸 내게 오히려 남자한테 나를 내가 받을 생각하세요. 본인은 받을 자격이 있어요. 응? 네. 알았죠? 뭔가 위로가 되네요. 답답한 게 좀 풀렸을 거예요. 그죠? 네. 그대로만 제가 말씀드린 거 그대로만 사세요. 앞만 보고 사세요. 옆으로도 세지 말고. 응? 돈 투자 절대 하지 말고. 누가 진짜 돈 빌려달라면 빌려주지도 말고. 없지만 빌려주지도 말고. 언니는 막 돈 빌려달라면 그 사람이 안쓰러워서 막 대출해도 받아줄 생각이야. 그러지 마. 그거 빚 언니가 그냥 빼어놔야 돼. 결국 절대 특히 남자친구가 남자가 돈 해달라면 절대 해줘. 알았죠? 남자들 거의 언니를 딱 이렇게 겪어보면 언니가 너무 착하거든. 언니를 이용해. 언니를 갖고 놀고 언니를 이용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절대 그랬지 마. 언니 너무 착해서 그래. 알았죠? 그 외로움을 그냥 할머니한테 도와달라고 하고 그리고 내가 그거를 취미생활을 차라리 가지세요. 응? 네. 그러시는 게 좋아. 그걸 또 들었어. 취미생활. 언니 취미생활은 언니를 만에 나만의 그 취미생활을 가지셔야 돼 언니는. 그래야지만 그 답답한 거 외로운 걸 달래셔 언니는. 네. 알았죠? 나중에 문제 있으면 또 전화 주셔. 답답한 거 있으면 차라리 그걸 만약에 또 못 느끼잖아. 그러면 저한테 전화를 주세요. 어떻게 해라 이러실 테니까. 알았죠? 맞아. 근데 한 가지 여쭤볼게요. 네. 물어보세요. 동생이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거... 몇 살이야 동생이? 95년생이요. 95년생. 26. 돼지띠네요? 네. 여동생 남동생? 여동생이요. 생일은? 3월 15일이요. 3월 15일? 무슨 사업이야? 그 인터넷에서 동생이 뭐 만들어가지고 파는 건데.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 뭐 파는 사업이라고 그래. 파는 사업이라고 인터넷으로. 올해 이 사람이 그래도 대운이 들어오긴 들어왔어요. 그래요? 그런 재주는 있어. 손재주는. 근데 이 사람이 대운이 들어오긴 들어왔거든. 대운이 들어왔으니까 그 아마 대운을 받아치셔야 될 거야. 그래야지만 잘 풀려. 받아치라고? 걷어내라고요? 아니 아니. 이 사람이 아, 대운을 받아야 된다고. 언제쯤? 규정 세고. 아 그래요? 뭐 큰 뭐 위험하거나 뭐 동생이 다치거나 그런 건? 그런 건 없어요. 원래 이 사람이 운이 좋아요. 아 그래요? 근데 운도 그것도 운도 이제 내가 운을 받아야지만 좋은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은 올해 어차피 우리는 운은 인간이라면 초, 중,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초, 운이 들어왔어요. 또 이 사람이 돈복이 있거든. 돈복이 있어 올해부터 시작이에요. 3월생이라. 3월생이라 수단이 좋거든. 인터넷이 이렇게 해서 손재주로. 근데 그걸 이제 대운이 들어왔으니까. 근데 한 번씩 언니가 이씨 집안의 조상이 할머니는 도와주는데 다른 분들이 나가서 객사하신 분이 있어. 그분들이 그렇게 한 번씩 막아. 그래서 그거는 잘 풀어주셔야 돼. 그러면 이 동생이 아마 사업 괜찮을 거예요. 이 동생은 엄마하고 살아요? 아니요, 같이. 같이 다? 네. 아, 동생은 같이 사는 게 아니죠. 같은 아파트인데 다른 동이에요.